안녕하세요. 예수의 믿음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이들이 강제로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만들었던, 서명하게 만들었던 정부가 중국 공산당 정부입니다. 심하죠?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 앱을 다 삭제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종탑을 얼마나 많이 호불었습니까?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투옥했고, 고문을 가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또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라고 큰소리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박해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거기다가요,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용서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돌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이 내용을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으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성경 내용인 것처럼 고등학교 교과에서 가르칠 만큼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게 중국 공산당 정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로 박해가 심하면은 교회가 교회의 씨가 마른 게 수순일 것 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감소되는 게 수순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는 기독교인들 숫자가요,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1억 3천만 명. 그리고 계속 이게 부흥한 덕분에 중국 공산당원 숫자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 좀 되니까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기독교를 짓밟기 위해서요, 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정말 말씀이 있는데, 전력을 다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중국에도 꽤 많이 갔었는데, 그때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요, 성경 자체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정책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다 뽑아내고, 공산당 자기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들만 다 남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에게 강제로 배포해서 그걸 읽게 하려고.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 내용 자체를 자기들 입맛대로 개정하겠다는 거죠. 이거 망할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일 골라서더니 지금 중국이 폭망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만 폭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재해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 자기들 멋대로, 공산주의 입맛대로 개정하려고 그런다. 이거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겁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런 이상한 짓, 무서운 짓, 두려운 짓 그만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은 한국의 성도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